서울시 영등포 규제도 풀려서 제값에 집팔리나 했는데 6억 급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계속 추락할 거라는 영등포,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대한 흐름과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들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먼저 요즘 영등포 아파트 어떤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마청풀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모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커피 한잔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상단의 내용을 보시고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즘 영등포 아파트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7호선 보라매역 근처에 있는 보라매 SK뷰 34평의 경우 2021년 9월 17억에 최고가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 1일 12층 물건이 11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6억, 하락률로는 35% 빠졌습니다. 2020년 1월 준공된 신축이고 단지에 대방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가 붙어있는 초중품화 단지이고 강남과 바로 연결되는 7호선의 보라매역과 7분 거리임에도 35%나 빠졌습니다. 지금 매물은 그 가격이 아니라고요. 35%면 이제 진짜 하락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이 가격을 우리가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무엇보다 빠른 금리 상승의 여파로 매수 심리가 꺾였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그리고 여기 영등포에 있는 단지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앞에서 본 보람의 SK뷰의 경우도 입주할 당시인 2020년 2월에 12억 5천만원 하던 게 1년 반 만에 4억 5천만원, 36% 올랐고, 2017년 5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분양가 6억 수준과 비교하면 최고가에 비하면 11억원 상승, 상승률로는 185%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본 사람들이 슬슬 부담이 되면서 이게 맞나 싶어서 매수를 주저하게 되었고, 그러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거시적인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서 거래가 얼어붙고, 또 급한 집주인들이 싼 가격에 내놓으면서 현재는 최고값이 30에서 40% 정도 하락한 가격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보람의 SK뷰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고요. 하지만 아직 멀었다, 더 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등포 안에 다른 단지들의 가격 동향을 보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역 데이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23년 1월 30일 기준으로 영등포구 KB 통계를 살펴보니 2주 전에 비해서 0.27포인트 하락, 하락률로는 0.279% 하락하였습니다. 증감률 추세를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니 2주 전에 비해서 0.836포인트 하락, 하락률로는 0.874% 하락하였습니다. 증감률 추세를 보면 이 지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하락률이 크다는 점 기억하시고, 추가적인 흐름도 살펴보기 위해 영등포구 거래량도 찾아보니 2월 7일 기준으로 22년 12월 매매 67건, 전세 377건, 그리고 월세는 335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12월 거래에서는 매매와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 1월 거래를 보니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건 없습니다. 추가로 매매 거래량은 12월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 단지들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요 단지들의 전세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여기에 맞추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영등포구 주요 단지들의 최근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길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2020년 10월 준공된 1476세대급 단지입니다. 위치를 보면 앞에서 본 보람의 SK뷰와 두 블록 차이지만 사이에 터널이 있어서 거리가 좀 있고, 신풍역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지하철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학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대방초등학교나 대형초등학교에 배정을 받는데 거리야 10분 정도 거리인데 큰 길을 건너야 합니다. 이 점이 부모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중학교는 좀 다행인 게 옆 단지에 10분 거리에 신길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병원과 마트, 조금 더 가면 백화점도 있는데 보낼 만한 학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이 단지의 25평 매매 거래를 살펴보니 가장 최근 거래는 1월 15일 110동 2층 물건이 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21년 8월에 있었던 최고가 13억 8천만원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4억 8천만원 떨어졌고, 하락률로는
비율은 35% 정도가 됩니다. 이평형 세대수가 688세대임에도 21년 13억 거래 이후로 거래가 없다가 작년 5월에 한 건, 이번 1월에 9억과 9억 3천만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도 매수 매도인간 줄다리기를 한 모습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1월에 9억, 하락률 35% 하락 정도면 요즘 대부분의 단지들에서 보이는 하락률인 것 같아서 특이할 건 없어 보입니다. 추가로 이 정도 금액은 2019년 하반기 수준 금액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평형 네이버 매도가를 찾아보면 거래 금액보다는 살짝 높은 금액들의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데 112동 중축 물건이 최저가 10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월 거래는 이렇게 나오다가 급하게 처분한 물건으로 보이고 1월에 등록된 매물들이 11, 12, 14억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 왜 거래가 없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최저가로도 거래가랑 차이가 나서 거래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거래를 살펴보니 매매거래보다는 많습니다. 2월 6일 기준으로 1월에 2건, 12월에 14건이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1월 거래는 5억 2천만원, 5억 8천만원에, 12월 거래는 5억 중반대 거래가 많이 보입니다. 이 단지 전세거래 금액은 12월과 1월 거래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네요. 다음으로 네이버 호가도 찾아보니 106동 22층 물건이 5억 5천만원, 107동 8층 물건은 5억 3천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월 거래 가격과는 크게 차이 나진 않아 보입니다. 추가로 월세 거래를 살펴보니 여기도 제법 거래가 있었습니다. 1월에 보증금 3억에 120만원, 4억에 55만원 거래가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현재 네이버 전세호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즘 나온 월세 매물도 가격은 나쁘지 않네요. 여기까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25평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단지도 살펴볼텐데 그 전에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의도동에 있는 1971년 준공된 시범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최고 65층 단지로 재건축된다는 기획안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하락하고 있었던 시장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단지 36평 매매거래를 살펴보니 1월 19일 22동 3층 물건이 20억 4천만원에, 12월에는 20억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21년 4월 26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당시에 한방에 2억이 튀어오르는 것을 보고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었고 주춤하면서 하락을 하다 20억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이버 호가를 찾아보면 현재는 17동 25억 물건 1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재건축 단지라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한강뷰라는 입지가 있어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은데요. 여기를 좋은 가격에 잡으시려면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24평도 찾아보니 최근 16억 15억 거래가 있었고 매물은 17억 정도에 나오는 것 같고 16억 3천 물건은 매도가 된 것으로 들려옵니다. 이 단지 또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영등포 아파트 현황 정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텐데 다음 내용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거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저가 물건 위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가 매물이 소진이 되면 가격 차이가 있어서 거래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등포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 추격매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한순간 2억 오버슈팅한 이력도 있습니다. 여기에 영등포가 속한 강남 11개구 매수 우위 지수도 보니 일주일 전 기준이지만 2주 전에 비해 3.7포인트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전세의 경우 주된 이유로 2일대 물량 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여서 이사철을 위해 계약을 하는 2-3월부터 다져지거나 약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등포 아파트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영등포 아파트의 현황과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흐름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이었습니다.